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닛 7 문법 수업입니다. How to teach grammar. Grammar를 가르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ection 3 문법 소개 방법입니다. 자, Section 3 문법 소개 방법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서론 부분과 개념에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을 학습한 후에 저희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Grammar, Presentation, Technique. 그럼 과연 Grammar를 수업 시간에 소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의 목차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7개의 그 테크닉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닉. 교실 안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이 활동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또는 문법에 관련된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의 수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7개의 방법들, 테크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문법을 가르칠 때 노래 가사가 유용하다. 두 번째, 스케줄표나 시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시각을 주고 그다음에 행동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과거, 시제도 말할 수 있고 현재, 미래까지 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스토리를 읽거나 말하기. 이거는 그대로 풀어서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 스토리 리딩, 뭐 리딩 a 스토리,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주로 이야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서부터 동화책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꽁트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코미디도 될 수가 있고 장르는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실물 교재를 활용한다. Really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실물로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어떤 문법적인 그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도 가능하겠다. 또는 다섯 번째, 직접적인 문법 설명, direct explanation.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문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교사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질문하고 또 학생들이 생각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문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그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인데 주로 이제 questioning and answering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으로 문법 수업을 계획을 한다. 수업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문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 곧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grammar라고도 할 수 있고 문장, sentence structure라고도 할 수 있고요. form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format, form, 어떤 형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항상 앞에 나온다. 그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 이런 것이 이제 약속된 거죠. 약속된 rule. 영어를 말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된 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룰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모두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머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너무나 그래머가 강조되어서 항상 머릿속으로 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게 되면 유창성이 떨어지잖아요. 유창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유창성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그 규칙이 어디인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유롭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폼이라든지 약속을 모르니까 이것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식으로서 우리가 학습하고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습을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거기에 involved 되는 거죠. 이제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Participation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수업이 유도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식의 문법 수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는 좀 그런 거는 없네요. 사지선 다형에서 문제 맞추기라든지 가로넣기라든지 뭐 문장을 계속 만들어 보기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제시된 것은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좀 재미있게 즐겁게 interesting way 흥미로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을 아주 길게 말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1번 노래 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고 어떻게 문법이 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가사에 쓰였는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그 반복되는 어떤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노래 가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 후렴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올 때 그리고 노래 가사는 운율을 맞추고 리드미컬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 자체도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쓰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노래로 불러졌다는 것에서 아주 효과가 있고 리듬과 멜로디에 따라서 귀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 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Rod Stewart의 I am sailing 이라는 노래예요.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I am sailing, I am sailing 하면서 그 현재 진행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법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문법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 am fly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 am flying like a bird Cross the sky.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노래를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노래를 보고 어떤 이 노래를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 나는 어떤 문법을 강조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법을 노래 가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또 있어요. 하나의 문법 사항을 비교적 많이 담고 있거나 반복되거나 하는 가사를 찾기는 그다지 쉽진 않다. 뭐 그래도 어떤 다른 글들에 비해서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을 산문체로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쓴 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원하는 문법사항을 바로 딱 찾아가지고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또 노래 가사가 어려운 단어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가사 안에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쉬운 이렇게 짧은 I am sailing 하고 이렇게 나오는 쉬운 그런 가사도 있지만 그 인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남녀의 헤어짐과 이 세상의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노래 가사들에서 그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 가사가 듣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재료인데 문법 수업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료가 되고 재료가 되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게 되면은 또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어렵거나 그 가사의 그런 어떤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학생이 듣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죠. 학생들이 만약에 듣기가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내가 보충을 해줄 것인가?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보다 너무 way difficult.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케줄표나 시각표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 데일리 루틴이라든지요, 하루 일과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티너러리, 여행 갈 때 보는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는 스케줄러 또는 플래너에다가 쓰는 나의 일정, 뭐 데일리 루틴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고, 또는 내가 투두 해야 할 일 또는 한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할 수 있죠. 시각에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은 시제를 설명하기에 좋다. 왜냐면은 시간이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제를 설명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갈 거다 할 때는 미래 시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 한 것은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데일리 루틴 같은 경우는 나는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 I get up at 6 every morning 뭐 이렇게 현재 시제까지도 이렇게 시제를 설명하기에 참 좋아요. 시간이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 구조를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다. 왜냐면은 비슷한 문장이 뭐 I get up at 6, I go to bed at 9 뭐 이렇게 아주 유형이 똑같은 그 포맷이 같은 문장이 쭉 나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문장 구조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케줄표나 시각표는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그런 레슨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지만 다른 문법 설명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뭐 전치사 쓰는 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 앞에 뭐 at 붙이고 뭐 또 뭐 Sunday, Monday 할 땐 on 뭐 이런 전치사 쓰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외에 좀 더 다른 시제라든가 뭐 단순 미래,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시제라든가 또는 더 뭐 조건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을 이것만 가지고는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제한된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한된 학습이니까 딱 이것만.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말은 없고 이 스케줄표에 해당하는 말만 있는 것처럼 제한된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로 동사 시제를 설명할 때 스케줄표를 이용해서 활동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추해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토리 읽기와 말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어린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그림 그리기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스토어에 가보면, 대형 서점에 가보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이용한 어떤 모든 것, 읽기 수업도 좋고 말하기 수업도 좋고 쓰기, 듣기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텔링. 근데 문법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 또는 스토리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스토리는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인으로 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유명한 셀러브리, 뭐 유명한 연예인의 이야기 또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는 내 가족, 내 아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있는 스토리를 같이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orally 말로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요,
우리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은 학습자의 나이나 그 다음에 수준이나 또는 그 연령, 아, 나이가 연령이군요. 네. 나이, 수준 또는 다른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서 흥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소설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Chocolate Factory, Magic Tree House, Junipero Jones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해서 봅니다. 그만큼 스토리는 매력이 많고요. 장점으로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데서도 아이들이 뭐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를 전달하는 정말 좋은 살아있는 문장들이니까 문법적인 요소들을 직접 설명이 필요하지 않 설명을 해주진 않았더라도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내용과 관련하여 문장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쓰이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거죠. 스토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어떤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아주 긴박하고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문법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나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문장 하나만 꺼내가지고 문법 해가지고 그것만 배우면은 아주 재미없는 문법이지만 그게 스토리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붙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주제 안에서 학습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준에 따라서 스토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은 고려하지는 않죠. 읽는 사람이 이 단어를 알겠다 모르겠다를 뭐 고려하지는 않아요. 스토리 책에서 그 자기들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문제가 되지 않죠. 다른 내용으로 해서 그 모르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안의 이야기들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 갑자기 교과서가 나왔는데 그 교과서 안에 이제 스토리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 안에서 그 문법 사항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안의 이야기들이 현실감이니까 좀 재미가 없는 너무 딱딱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학생하고의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너무 fantastic한 이야기들이나 fantasy 뭐 종류,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뭐 조금 관계가 없는 relationship을 찾을 수가 없는 뭔가 연결되는 걸 connection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은 고르지 말아야겠죠. 단점이 나오는데 고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학습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스토리라는 것은 문법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건 문법 수업이잖아요. 우리의 의도는 교사로서 내가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의도는 어떠한 폼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스트럭처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사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학생들이 미처 그 의도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스토리텔링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액티비티를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학습 목표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또 학생들이 그 스토리 안에서 교사가 원하는 오늘의 학습의 주안점인 포커스가 되는 그 문법 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그 뭔가 이렇게 목표하는 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7개 중에서 3개가 끝났고요. 처음에 뭐였죠? 송 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스케줄표, 시각표, 세 번째 스토리 읽기와 말하기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실물 교재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실물 교재가 생동감과 호기심을 일으킨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실물 교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요. 물과 뭐 과학실험 같은 거요. 정말 물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저어가지고 뭐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정말 보여주면서 직접 해보면서 말을 한다. 영어를 배운다. 또는 요리를 같이 한번 해본다. 뭐 진짜 그 vegetable들 onions, 뭐 green onions, garlic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찹찹찹 뭐 chopping도 하고 slice도 하고 하면서 그런 교재들을 활용한다. 교재가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생활의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들이 교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experience까지 겹쳐지는 거죠. 그죠? 자기가 직접 경험은 first hand experience를 하게 되니까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실물 교재이기 때문에 문장을 듣거나 접했을 때 바로 연관시켜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Put some sugar into your cup. into your cup 나오는데 into your glass 뭐 이런 것 할 때 in glass에다가 put some sugars. Put two spoons of sugar, 뭐 two spoon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말이 되는 것이 직접 행동과 의미가 전달이 돼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연관이 바로 되는 거,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잘 될 수가 있고 직접 본 것은 간접적으로 접해야 된 것에 비해 더 기억하기 쉽다. 그건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만약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면, 만약에 질문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면 뭐 금방 잊어버리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교사가 이런 실물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실물 교재에 호기심이 없는 학생에게 또 더 다른 그 실물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호기심이 있도록 하는 액티비티 활동을 준비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추상적인 설명에는 부적합하다. 추상적인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민주주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 뭐 몽땅 데리고 와서 뭐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뭐 토론을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한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수업을 하지 않아야겠죠. 이 실물 교재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문맥 상황을 모두 맞추기는 어렵다. 그 문맥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법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문법이 들어간 요소의 실물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말을 뭐 그 문법에 맞는 또 문맥에 맞는 것으로 하긴 어렵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또 뭐 노래를 활용하는 거 하고도 어려운 점은 이런 어려운 점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스케줄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나 이 문맥상을 맞추는 것은 모든 활동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활동 덩어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문맥을 딱 구색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겠죠. 그 experienced teacher의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포커스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떤 넓은 의미에서 문법을 문맥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직접적인 문법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뭐 이제 우리가 주로 직접적인 문법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야.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ing. I'm going to school. 자, I am, 비동사 going, go에 플러스 ing.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문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이것은 새로 나오는 문법 형식이나 문장 구조를 설명할 때 용이하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전혀 몰라요.
이 부분은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학습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요. 또 학습자가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유연하지 않은 경우도 직접적인 문법 설명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약간 애매하고 문맥적으로 좀 불확실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그 사이에 직접적인 문법 설명을 넣어서 확실하게 굳혀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문법 수업을 전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문법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살짝 들어가서 그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법 수업을 직접적으로 다 해버리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이 끝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교사가 형식을 직접 설명할 때 예를 아주 많이 들어줘야 된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예시문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다는 선생님 위주가 주로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그랬는데요. Eliciting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다. 뭐 뭔가를 얻어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말을 끌어내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끌어내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학습자들로부터 답을 이끌어내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법적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법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을 끌어내는 행동이라서 학습 과정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잘 못했을 때도 예를 들어 그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이 학생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에게 물어보는 건 좋겠죠. 근데 우리 컨셉 퀘스천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지난 섹션에서요. 그런 컨셉 퀘스천들이 이런 이끌어내는 수업에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교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고, 단점은 교실 안에서 몇 명의 학습자들에게는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참 어렵게 말을 썼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정확하게 말을 한다던가 교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면 테스트 뭐 이끌어내는 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 눈치도 못 채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학생들이 물어도 만약에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엇을 아는지를 알아내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이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질문이 아주 중요하고 교사가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꼭 단점이라기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점들은 다 그래요. 이거는 교사가 얼마든지 수업 운영을 해가면서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한 장이 뒤로 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두 문장을 비교하기는 많이 하죠. 두 문장 비교하기 수업 시간에 두 문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I go to church on Sunday 라는 문장하고 I am going to church now 이런 문장을 두 문장을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일요일마다 교회 가. 하나는 나 지금 교회 간다. 이렇게 이제 시제가 다른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주어부터 대비를 해서 보면은 동사 부분이 달라진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이 학습을 쭉 해오면서 내가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될 수 있다. 근데 단점은요, 모든 문장을 다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되는 문장에서 문법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비교하는 다른 문장을 찾거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비교될 만한 두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혀 비교되지 않는 문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또 비교하는 문장을 찾아서 다른 문장을 대고 또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여러분들 테크닉, 교실 수업 테크닉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7개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섞어 쓸 수 있다. 뭐 노래 가사라든지 스토리 읽기, 스케줄표 묻고 대답하기,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두 문장 비교하기, 그리고 묻고 대답하기는 이끌어내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인 문법 설명, 실물 교재 활용,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레슨 플랜을 짤 때, 여러분들 레슨 플랜 짜시는 거 연습하실 텐데요. 레슨 플랜을 짤 때 적당한 장소에 여러분들 목적하는 것 바에 따라서 적당한 활동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그냥 들려주기, 학생들이 수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들려줄 때 사용한다던가, 마음속으로는 아 오늘은 포커스가 현재 진행형이야,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되게 오늘 현재 진행형을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를 먼저 들려주고 이따가 끝날 때 또 들려주겠습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또 읽어보고 그 스토리도 현재 진행형이 많이 나오는 스토리를 읽고, 그 다음에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형 문자를 만들어서 말로 해보고, 서로 페어워크해서 묻고 대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그 문법 포커스를 저변에 깔고 이렇게 수업을 쭉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섞어서 쓸 수 있다. 또 두 개의 문법, 두 개가 아니죠. 2번이죠. 2번. 문법 소개 방법을 정한 후에 학생들이 활동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학습이 전개가 될 것인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으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어디까지 어떤 식의 말하기를 할 수 있다, 듣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소개 방법을 문법 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학생들의 그 활동에 따른 그 변화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만든다면, 문법 수업을 만든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 뭐 현재 진행형을 가르치면서 로드 스튜어트의 셀링 가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살짝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시면, 또는 뭐 테이프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드 스튜어트의 Sail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노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법 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유닛 7의 섹션 3, 자꾸 실수했어서 합니다. 유닛 7의 섹션 3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ill see you later. Bye.